제 함께한 MBC 가요 페스트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. 빨리 끝내란 말인가요? 오늘 사실 날씨가 좀 추워요. 네. 박규리 씨 어떠셨습니까? 저는요 오늘 사실 이 아름다운 벚꽃과 무엇보다 우리 문화 수준 높으신 우리 수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 목소리 가수분들과 함께해서요 정말 잊지 못한 밤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뭐 꽃샘추위 버텨만 하고요 이제는 끝날 때 되니까. 예, 만개한 벚꽃도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들으셨죠? 즐거우셨죠? 네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는요. 이제는이 아니고 공부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대형 콘서트를 좀 많이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고요. 너무 좋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너무나 아쉽지만요. 네.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신 멋진 가수분을 소개하면서요.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즘 이분의 인기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. 콘서트만 열었다면 매진이래요. 데뷔 6년 만에 어마어마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장구의 신이라는 애칭도 있잖아요. 오늘 마지막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해줄 그 주인공 가수 박서진 씨 무대 소개되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같은 사랑이 날래요 나를 나시
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구청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싶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첫 곡으로 사랑할 나이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제 노래 위령이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반응이 돈다고 얌전한 척 하는 것도 이제 안 되겠네.